2018년 1월 17일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한 대통령. 여자 주장 김아랑 선수입니다. 사실 대표팀의 주장은 심석희였습니다. 당시 심 선수의 불참 이유를 독감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자! 파이팅! 전날인 1월 16일 심석희 선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3000m 계주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주 마무리 훈련 연습을 하는데 야 좀 늦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다고 네가 뭔데 형이나 네가 뭔데 걔네 그런 말을 해 미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풀어내가지고 끌고 와서 밑에던 공간에도 저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들어가는 문을 안 들어가려고 문을 딱 잡은 거야. 벽을 잡으니까 손을 탁 쳐가지고 끌고 들어간 거야. 조재범 코치는 강제로 그녀를 락커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다른 선수들은 훈련장에 있던 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15분 이상 구타당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를 허벅지를 발로 차고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가지고 애가 의식을 만지고 일어서 쓰러지기도 했는데 얘는 쓰러지기조차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체를 잡힌 상태에서 자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았는데 죽으라고 때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불과 사흘 전에도 조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던 심석희. 목숨에 위협을 느낀 그녀는 선수촌에 뛰쳐나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놀란 아빠는 곧장 진천으로 내려가 딸 석희를 찾습니다. 죽고 싶다고 한 딸. 아빠는 가슴을 졸이며 선수촌 근처 저수지부터 찾았는데요. 꽁꽁 얼어있는 저수지를 보고 비로소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조재범 코치는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희가 사라지고 30분 뒤에 식당에 나타난 조코치 일행. 4시? 아, 일찍 왔어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안 먹고 술만 먹더라고요. 거의 이 양반이 두 병 반 이상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아버님 저 이렇게 혼자 못 죽어요. 아버님 저 혼자 못 죽어요? 네. 이빨 한번 탁 쳐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친구를 제가 상을 누가 쳤어요? 조재범 선수 쳤죠. 아 조재범 코치가 쳤어요. 아니 맞은 건 그러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를 겁박했다는 조코치. 선배 뭐 하십니까? 이거 애 안 찾고 그때 내가 지금 먹고 있던 술잔을 내 앞에서 내리치면서 맘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혼자 안 죽습니다. 남이 그렇게 겁박을 하더라고요. 그날 선수촌을 나온 심석희를 보호하고 있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날 도망온 날 석희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가 빨갛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오자마자 머리가 좀 아프다고 정도가 이제 약을 도와를 줬어요. 두 시간쯤 있다가 약이 안 듣는가 봐. 계속 머리가 아프대. 아이가 계속 아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내가 막 맞고 이제 나왔다고 한 얼마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던지 당시 심 선수의 후드티엔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석희의 선수촌 이탈로 드러난 조코치의 만행. 조코치는 직무 정지됐고 심 선수는 다시 선수촌에 복귀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런데 하필 경기 때 폭행의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선두권에서 상당히 몸싸움이 거칠어. 심 선수가 넘어졌어요. 심석희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빨리 일어나서. 다른 선수와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녀가 넘어진 겁니다. 발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아하.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4주 정도는 그럴 거 후유증이 올 것이다 그랬어. 뇌진탕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마침 그날에 온 거야. 그 시간. 선수들이 모두 코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새도 없이 출전한 올림픽. 그 험한 일을 겪고도 심석희는 3000m 계주에서 또 하나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누구보다도 준비하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준비하면서도 또 올림픽 경기를 와서 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힘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